임신 25주 만에 체중 73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72이가 세종 충남대병원 의료진의 100일에 걸친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고 오는 7일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세종시 도렛마을 7-8단지 임대료 협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이들은 인상된 임대료의 원상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. 아산시가 한화로부터 받은 사회공헌기금 700만 원을 활용해 유년초와 연화초 등 4개 초등학교 주변 12개 횡단보도에 보도블럭 형태의 노란 발자국을 설치합니다.